자, 이거 이겼어? 이렇게 해서 1등 휴식팀의 주인공은 우리 디노팀이고요. 자, 재료 손질팀은 우리 슈아팀, 부디팀이 장보기팀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 오늘 뭐 해야 된댔지? 화채랑 갈비찜. 갈비찜. 돼지갈비찜. 아, 김치갈비찜. 돼지김치갈비찜. 어. 돼지김치찜 아니야? 갈비찜이 아니라? 어, 돼지김치찜. 그래, 2등 팀 하면 그럼 안으로 가보자. 오케이, 그래. 석! Let's go! 자, 여기가 냉장고. 뭐 있어? 어, 물밖에 없어. 진짜 물밖에 없어. 형, 전화를 해서 먹을 거 뭐 사는지 그거를 말해주자, 그러면. 나 전화할게. 그래, 전화해서 말해라, 승관아. 어, 형. 어, 뭐가 필요해? 형, 닭볶음탕이랑 돼지김치찜 둘 다 해먹... 안 하기로 해서 돼지김치찜으로만 샀어. 왜, 왜 닭도리 안 해? 좀 먹지, 같이. 근데 이미 그 장 본 거가 100만 원이 나왔어. 어? 뭘 샀는데? 야, 너 또 소고기 샀지? 뭘 샀는데 100만 원이 나온 거야? 김치 묵은지. 그래, 그래. 이건 한... 일단 근데 나 레시피를 몰라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네. 네, 호시야. 네가 드디어 미친 거니? 묵은지 몇 개 사는 거야? 어느 사람이야?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30개? 어, 어. 그럼 이거를 3팩을 살까? 4팩 살까? 사람이 13명인데? 깔끔하게. 야, 우리 삼겹살도 좀 괜찮지 않냐? 여기 있어, 삼겹살. 목살, 삼겹살 이런 걸로 쭉 한번 살까? 그렇지. 야, 야, 오징어 젓갈 이거 사야지, 사야지. 오징어 젓갈. 이거... 오징어 젓갈 하나랑 명란젓 하나 사자. 야, 형 진짜 나랑 어떻게. 야, 당연하지, 당연하지. 만두나 뭐 이런 거 어때? 어, 좋지. 동그랑땡이나. 어, 그런 거 좋아. 혹시 모르니까 삼겹살 양이 스팸도 맛있는데. 사, 사, 사. 이거랑 두 개만 살까, 이거? 어, 20개. 집에 가져가면 되지. 너구리도? 너구리, 어.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게 묵은지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아무래도 돼지김치찜이다 보니까. 아, 이거 하나 내가 카트 갖고 올게. 야. 감사합니다. 야, 이따 빨리 가마솥부터 좀 씻어. 천천히 합시다. 근데 이거 금방 할 것 같아가지고 빨리 해. 야, 근데 솥뚜껑이 있나? 저거 아니야, 가마솥? 아니, 솥뚜껑 삼겹살 해볼게. 아. 오. 한번 씻을까? 야, 야, 솥뚜껑 한번 씻어주면 안 되냐? 가자, 가자. 가자. 그래. 화이팅입니다. 버논아, 가마솥은 너한테 맡긴다. 버논이가 가마솥하고 어. 형이 지금 불을 피워. 내가 수박을 썰게. 오늘 너 쉬고 싶구나 좀. 아니, 수박 힘들어. 슈아 형, 불 지필 해. 그거 씻는 것도 씻는 건데 버논아. 한번 싹 씻고 이따가 불에 데운 다음에 물로 씩 하면 다 빠질 거야, 떨어질 거야. 버논아, 하는 김에 이것도 씻어라. 형은 안 씻어? 아니 그 불 그 준비 먼저 하고. 어, 그래? 알았어. 형은 안 씻어. 어. 야, 버논아, 어. 하는 김에 나 좀 시켜줄래? 버서. 어, 그래? 나 좀 시켜줄래? 버서. 그러면 씻을 때 BGM은 에이플 샤워로 가야겠다. 너무? 너 거기다 좀... 이거 세제 맞아? 이거 세제 아니야? 그 세제를 원래 그 스펀지에다 하지 않냐? 아, 대 상관없어. 뭐 어떻게든 씻으면 돼. 아, 가만히 있을 때 뿌린 거야? 보스 그냥? 도와줄까? 어,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이쪽으로 아, 도와줄게. 아, 버논아 고마워. 발에 뿌려줘서. 어. 물 딱 씻고 이따가 불에 데운 다음에 물로 씻으면 다 빠질 거야, 떨어질 거야. 아, 지금 한창 화학 올라왔는데 지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부채 같은 거 있어요? 그 공책 한 번만 불러. 아예 더? 밑으로, 밑으로. 야, 종이 넣어. 아, 종이를 넣는 게 낫겠다. 그래, 이게 낫다. 됐다. 됐다, 됐다. 고생했다. 좋은데? 응, 좋다. 내 동생 어때? 아니 노래 잠깐 왜 끄시는 거예요? 아, 잠깐 붙이세요. 아, 여기 BGM이라도 있어야죠. 아니, 아니 알아서 해요 그거는. 어허이, 어디 어디 형들이 일하는데 감히 누워있어 이 동생 놈의 자식이.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 제가 뭘 할까요?
넌 비록 1등 팀이지만 동생인 만큼 수박을 썰어라. 알겠습니다. 자, 제가 수박을 또 잘 썰거든요. 수박. 수박을 썰 줄 아십니까? 나도 좀 많이 썰어봤지. 그럼 한번 보여주시죠. 이 자식 이 자식. 어허이, 어디서 형한테 보여주시죠. 형님, 사실 난 이것도 필요 없어요. 아하, 설마 이거면 사실 수박을 할 수 있지. 이게 그 유명한 갈치선. 이걸로도 그냥 바로 두둥강을 낼 수 있지만. 알겠습니다. 칼로 안전하게. 아니요. 아니요. 손으로 한 번만 시범을 보여주실 수 없어. 보여줘요. 보여주십시오. 잘 편집해 주세요. 하이. 아야야, 제대로 한 번만. 아예. 한 번만 보고 싶은데 저의 소원입니다. 야, 진짜 한번 해봐. 아, 나 근데 한 번도 안 해봐. 해보겠어. 자, 해봐. 네, 20년 동안 수박을 손난로 썰은 기를 모으겠소. 하야! 하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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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야! 이게 되네? 와. 수박은 이렇게 써는 곳이오. 와, 진짜. 너 솔직히 너 놀랐지? 나 너무 놀랐잖아, 지금. 이게 될 줄 몰랐거든, 나. 나 뭐야? 나 왜 썰어? 와, 진짜. 나 왜 썰어? 나 장인이네. 와. 이런 게 패밀리가 떴다지. 와. 패밀리가 떴다거든. 원래 형 수박하면 그런 게임 약간 해야 되는 거 알지? 어떤 거? 수박시양궁. 아, 수박시양궁. 그거 한 번씩 해줘야 되네. 일로 와. 오, 뭐야. 나 해볼래. 정동남 선배님 짤. 정동남 짤 해줘. 에이, 이게 쇼앱이잖아. 뱉더라도 요타 뱉어 아주 그냥. 속 꺼져! 점점 손이 붓고 있어. 오, 여기 뜨겁네. 더운 냄새. 야, 잠깐만. 승관이 왜 이렇게 잘해? 너 잘한다. 너 왜 잘해? 야, 구기 종목 잘한다니까. 아, 이거 구기 종목. 어? 우와, 너 잘한다. 야, 너 수박씨 달인이네. 자, 이제 한번 수박을 썰어볼래? 아니. 아니, 나 2등이라서, 나 1등이라서 쉬어야 돼. 일단 이건 하나 먹을래? 좋아. 아, 이거 하나 먹자. 형, 손 씻었잖아, 그치? 너만 하다가? 알았어. 그럼 나는 이거 가운데 것만 먹어야겠다. 아니, 수박 하나씩 이거 하세요. 어떠, 형, 민규 형 이거 어떠나? 네, 여기 세참 드세요. 세참. 저 장작에 거꾸로 올려놔. 일하는 것도 거꾸로? 일하는 거지만 수박 하나씩 하세요. 올려놔. 네, 세참씩 하나씩 드세요. 하나씩. 수박 올려놓게 이것쯤? 네. 아, 그래, 그래. 불안해. 우리 하나씩 먹자. 수박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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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형, 나도 했어. 얼른 떼. 버논이 형. 어. 좀 한 입 해라. 나 아니야. 나 지금 안 먹어. 그래, 그래. 알겠어. 아, 이런 사람 너무 좋아요. 어, 조심히 부려요. 신나요? 나와 있어. 뭔가 약간 뭐랄까 좀 힐링도 되면서 진짜 놀러 온 것 같은 느낌? 옆으로 엄청 세. 오케이. 이거 이제 빼야 될 것 같은데 감아서 어떻게 빼지? 다 달궈졌을 거 지금? 어, 지금 손으로 만지면 기절할 걸? 불이 하나 더 만들자 그러면 옆에. 누가 만들어? 어, 만들자 옆에. 여기 하나 만들까? 그럴까? 어. 만들어. 아, 왜 너 안 도와주는 건데? 아니, 나는 쉬고 싶어서. 아, 빨리 하자. 나랑 이렇게 평상에 누워서 만담을 나눌 누군가 없을까? 민규 형. 어? 쉬어. 1등 팁이잖아. 아, 그러려고. 좀 쉬어. 잠깐만. 왜? 저 철이 들어가, 중간에. 천이 있어? 철. 아, 철이 있네. 어. 무슨 철아? 어? 아, 만들라고 이미 준비해 놓은 거네. 너무 좋다. 감사해요. 오케이. 어, 장갑이 있네, 또. 갑자기 나타났어. 야, 어디서 날라오는데? 감사합니다. 야, 이거 죽인다, 야. 아, 이거 최고의 선물이구만. 어휴. 야, 민규야, 너가 먹은 감자는 치워줄래? 아, 나 지금 먹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그럼 빨리 먹든가. 나 줄래? 너가 가져가지. 이거는 내 일이 아니야. 그래, 네가 먹을 거 네가 가져가야지. 아니, 나 그냥 친구로 써. 저 버릇 좀 고쳐야 돼, 저거. 친구로 써. 내가 이걸 줘야 되니, 너한테? 아니, 서 있는 김에? 절규에. 나 옛날에 절규가 절균 줄 알았는데. 아, 절균 줄 알았어. 어, 절균. 야, 우리 알까기 할래?
돌멩이 주워서? 근데 손으로 하면 손 나갈 것 같지 않아? 아플 것 같은데. 해보고 안 되면은 니가. 야, 알까기 여기서 하자. 거기 여기서 알까기? 어. 안 내려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왜? 가위바위보. 뭐 하는 거야? 갑자기. 가위바위보. 그랬습니다. 이빨 맞는데 우리. 차라리 이빨을 때려라. 일을 끝났다. 일을 쳐 그냥. 나서! 야, 근데 지면은 뭐 해야지. 인정하자, 인정하자. 엉덩이로 이름 쓰기. 엉이? 어. 야, 한 번 해줄 엉덩이 이름 쓰기. 엉덩이로 납작이. 이름 쓰기보다 엉덩이로 약간. 엉덩이로 표현을 하는 걸 뭐 할까? 엉덩이로 유혹하기? 엉덩이로 유혹하기, 오케이. 엉덩이로 유혹하기. 야, 엉덩이로 유혹하기 너무 좋다. 어, 좀 더럽나? 왔어! 왔어! 야, 근데 왔다 갔다 좀 해야 돼서 받아주라. 어. 오, 고기 맛있는 거 사왔는데? 맛있겠지. 어. 이거 칼 삼겹살이네. 어, 수박을 또 샀네? 아, 아니, 잠깐만. 수박이 있었어. 아. 아니, 형, 우리 요리해 먹는데, 우리 요리해 먹는데 김치볶음밥을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야? 내가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봐봐. 어. 이게 너무 이게 뱃사공이 많아지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형이 다 할래? 일단 김치찜을 내가 생각을 해봤어. 형이 할래? 물을 담아. 어. 물을 끓잖아. 어. 뭐 돼지고기 넣어. 어. 뭐 파나 뭐 양발을 좀 썰어 넣어. 저 질문이요. 그래서 누가 하는데요? 자기가 하겠다고 브리핑하는 거잖아. 아, 그런 거였어? 오케이, 그럼 돼지 김치찜은 형이 맞자. 호시! 어떻게 내가 끓여보면 돼지 김치찜 먹어볼래? 아니, 방금 말한 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기다 김치찜을. 그럼. 김치. 야, 인원이 몇 명인데 여기다 물 담아놓고 고기 넣고 김치 넣고 하면 되지. 야, 잠깐만. 야, 우리 요리사를 다시 시작해볼까? 아이, 얘들아, 나한테 다 물어봐. 아니, 나 호시가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그래. 호시한테 맡겨보자. 근데 이런 새로운 그림도 필요해. 그래, 너무 요리하는 애들이 또 하면 좀 뭐 요리 잘하는 애들이 하지 말고. 야, 김치찜 하나 맛없다고 해서 밥 못 먹는 거 아니니까 나 호시랑 믿어. 야, 재밌을 것 같다, 호시야. 해보자, 한번. 야, 오늘은 내가 요리사니까 나 도와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내가 진두지휘를 할게. 일단 고기 냉장고에 넣고 오케이. 야채 냉장고에 넣고 그래. 라면은 구석에다 딱 넣고 햇반은 햇반 라면 이런 거를 막 안 상하니까 이런 도와주세요, 거는 밖에다 놔도 된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밖에다 놓고 저 상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제사할 때 쓰는 진짜 오랜만이다. 나 옛날에 나 이런 상 썼어. 너 이런 상 난 아직 집에 있는데. 우리 제사할 때 쓰지 않아? 큰 집에 있어, 큰 집. 어. 옆에 눌러갖고 담는 거. 맞아. 그리고 제일 국룰. 바닥에 초록색 테이프. 맞아. 와. 부직포. 디테일 쩐다. 자, 어떻게 요리를 한번 시작해보면 되나? 자, 얘들아. 아. 뭘 하면 돼? 그냥 해, 빨리. 한다? 어. 아. 형, 그 김치찜은 재료가 따로 멜키트야? 아니야. 아니야. 김치찜은 우리가 직접 만든다. 형, 알겠다. 근데 진짜 호시 형, 근데 물 넣고 그냥 끓이다가 김치 넣고 고기 넣고 끝이야 그냥? 물 넣고 끓인 다음에 고기 넣고 양파랑 뭐 파 야채들이 이런 거 넣고. 있어. 양념은? 양념은 사실 김치가 이미 양념이기 때문에 딱 하고 거기 좀 그러면 라면이랑 뭐 이런 거 라면도 넣는데. 정말 맛있지. 형 믿고 갈게. 나 일단 믿고 의심하지 마. 의심할 수 있잖아.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고기마 파와 양파를 좀 조금만. 오케이, 내가 그럼 채소를 다듬을까. 그리고 다듬을까. 말이 우리 다들 너무 대화가 안 되지? 혹시 그 13인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 생각보다 괜찮아? 이거 근데 물 너무 많지 않아? 괜찮아? 물이 좀 많아 보여가지고. 이거 많지 않아? 그냥. 호시야, 못 드는 거 아니지? 보자. 아니야, 알려주지 마. 호시야, 알려주지 마. 호시가 해본대. 그러니까 너무 많아. 야, 물 많이 버려야 돼, 많이 버려야 돼, 많이 버려야 돼. 저기 이 고기로 삼겹살인데 그거 안 구울 거야, 이따가? 안 구울 거면 더 다 해도 돼. 삼겹살은 구워야지. 그래서 소뚜껑 씻었는데 우리? 목살. 잠깐만 기다려. 호시 맘대로 해. 그래. 그래. 호시 맘대로 하고 저 맘대로. 다 옆에서 훈수 겁나두면서 맘대로 하래 다. 근데 호시야 물이 좀 많긴 한데 괜찮아. 하고 힘들어. 좋아요. 그거 헬멧으로 써줘. 이거 화채로 써야 되긴 해. 아, 오케이. 호아 너 모자 만들어줬어. 써줘.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야, 진짜 귀여워. 와, 인사 따주세요. 얘. 인사 뒤에 이거 따주세요. 번호 이 모자. 알아서 다 딴다, 야. 너도 해. 오, 너무 귀여워. 형. 호시 형. 어? 판은 어떻게 슝슝으로 가 아니면 성성으로 가? 성성이지. 그냥 툭툭. 성성. 아, 툭으로 가, 툭. 호시 형은 나 호시한테 맡겨야 되니까. 오늘 호시 형 스타일이어서. 그러면 턱턱으로 가자. 턱턱, 오케이. 듬성듬성 크게 해줘. 도그막 크게 해야 돼, 크게. 천천히 해줘, 봐봐. 천원아, 나 봐봐. 너무 귀엽다. 너무 진짜? 귀여워, 지금. 자, 이제 형 수고해. 끝. 오케이.
그래. 쿱스야, 너 모자 만들어줬어. 그렇지, 그렇지. 애들 다 씌우고 있어. 안 내면 준 거에서 하나 먹기? 안 내면 준 거 가위바위보. 어, 아. 먹어 빨리. 그거 찍힌 거 같지도 않고. 아니. 아, 괜찮아. 뭐 우리끼리잖아 이거 뭐. 저 파 먹습니다 말하고 그럼 먹어. 아니, 말 안 해도 다 찍고 있다니까. 근데 나중에 이거 방송 보잖아. 너 이거 완전 나와. 완전 재밌다. 일단 먹어야 돼. 넌 졌으니까. 어때? 나 생파 저렇게 안 먹어본 것 같아. 맛 없어? 매워? 오, 반응세. 마지막 하, 같이 먹기 쌈으로. 아, 요따가 꽂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 가위바위보. 오케이, 먹. 나 손 깨끗해. 그럼 어떻게 둘 거야? 근데 진짜 못 먹겠는데. 나 진짜 못 먹겠는데 한 번 봤으면 안 돼. 안 되지. 아, 뭐 재미없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빨리 이제 먹고 잠깐, 빨리 해봐. 여기 다 지금 카메라 너 찍고 있는 거 안 보이냐? 이제 그럼 묵은지를 준비하면 되나? 가위바위보에서 파먹기. 파 왜 빼래? 어. 홍시 형, 그 고기 그냥 뭐 충분히 들어간 것 같으면 더 안 넣어도 돼. 알겠어. 지금 몇 팩 넣었어? 2팩. 7, 14. 어, 근데 아, 그거 넣어야 돼. 그런 거 넣어야 돼. 넣어야 돼. 그런 쇼맨십 필요하지. 일부러 샀어. 그 원조가 원래 패터시잖아. 그래, 원래 맞네. 야, 라면 스프 넣는 게 패터시였네. 와. 어, 야, 호시야 좋은데? 그렇지. 응. 야채를 지금 넣을까? 형을 믿어. 일단 맛을 보고. 근데 진짜. 맛을 일단 봐. 어찌나 다섯 번 믿는 거 아니야? 그럴까? 이 정도면? 근데 원래 삼겹살을 잘 안 쓰지 않냐? 그 고기가 그 쪽갈비 하나 샀어. 김치찌? 야, 아 맞다. 호시야. 거기 쪽갈비도 여기다가 넣어야 돼. 그럴까? 어. 물 많은데. 그래서 빼고 있어 지금. 아까부터 호시 건드리지 말라 그래서 안 빼고 있어. 호시를 믿어야 돼, 호시를. 아, 근데 김치찜이. 아, 잠깐만. 근데 승관아 호시를 믿어야 돼. 나 그래서 믿는데 왜 빼? 그러니까 민규가 못 믿는 거야 지금. 형. 야, 물이 빨리 쫀다. 형, 돼지갈비 몇 개 넣어? 물이 빨리 쫀대. 어, 돼지갈비? 그거 아, 넣지 마. 맛이 없잖아. 호시 형. 호시 형, 물 조금 빼는 거 어떤가 해서 나 갖고 오긴 했거든. 뺐어? 아니야, 빼면 될 거 같아. 어때? 우린 너의 전적으로 너를 믿어. 믿는 거. 아무래도 믿는데 이게 물이 깊어가지고 형이 눌러보면 안에가 깊어. 저게 어디에 가서 전적으로 믿는 거야. 호시 주변에 몇 명 있는지 알지? 근데 저건 다 호시의 선택이야. 근데 호시는 이게 찜인 걸 알고 있어가지고 물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물이 적은 것보다 많은 게 낫잖아, 그치? 처음에 많은 것보다 적은 게 낫지 않냐? 적은 원래? 게 낫지 않냐? 적은 게 낫지, 물을 추가하면 되니까. 아, 그렇네. 아, 어, 근데 파먹기 진짜 최악이다. 파할래? 파를 넣기 뭐라고? 가에서 진사를 파먹기. 왜 해? 그런 걸 왜 해? 그런 걸 왜 하는 거야? 이상하네요, 진짜. 애초에 요리할 줄 아는 사람이야. 오! 민규야! 응? 아, 저거를 받으라고 얼굴로? 랄랄랄랄라 그림자 한번. 야, 그걸 얼굴로 받는다고? 너희는 진짜 가족이구나. 물 좀만 빼자. 아니 호시가. 아니, 호시 아는 거야. 호시 쪼리면서 빼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호시는 알아 다. 고기 다 버리고 있어. 아, 여기서 넣어야 된다. 오케이. 도겸아, 김치 붓는 거야? 만약에 김치 투어를 맡길게. 오케이. 믿어. 나 김치 투어 해줄 수 있겠다. 오케이, 오케이. 야! 오! 김치가 많이 적은 거 같은데? 어, 김치 이거 다야? 아니, 더 있어. 야, 물을 좀 더 빼볼까, 이거 넣기 전에? 그럴까? 김치 국인데 국? 그 넣기 전에. 호시 원하는 대로 해. 김치국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 나. 아, 일단 내 거 졸여보자. 아니야, 많이 졸이면 될 거야. 많이 졸이면 돼. 날려, 숨을 날려 그냥. 쫄고 있어. 쫄고 내가 이렇게 다 같이 모였으니까 쫄는 거야. 얘 쫄는 거야? 얘 지금 쫄았어. 쫄았어? 거야. 아, 잘 쫄는다. 야, 도겸아. 얘 기를 죽여버려. 야, 이 자식아. 좋아. 좀만 더 해. 야, 좀만 더 해. 더. 안 무서워, 지금. 더 무섭게. 야, 지금 안 쫄고 있잖아. 이 자식아! 쫀다. 열심히. 야, 이 자식아! 너 이 자식 빨리 쫄아, 이 자식아! 오, 효과 있어. 근데 냄비에 빨리 그럼 물 끓여가지고 햇반 끓여야 되는 거 아니야? 햇반 여기 그 있대, 전자레인지. 아. 지금 20분째 저기서 저거하고 있어. 참 좋네요, 이런 차분한 시간. 침착하고 차분하게. 이야, 저기 조금 지루한 것 같기도 하고. 디노야,
진짜 미안한데 방에 벌레 들어가서 그러니까 문 좀 닫아줄래? 넌 나중에 벌 받아. 아이고 들어가. 저기 네 뒤에 카메라 있으니까 개인 인사도 좀 따줘. 삼겹살 저런 거를 한 번에 저 찌개를 한 장 한 장 먹으면 이제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잘라 버리는 게 애초에 맞아, 나을 거야. 혹시 손 익을 아, 것 같은데? 아, 괜찮아? 와 이게 쉽지 않은데? 와우.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조금만 깊숙이 들어가도 손이 쪄지기 시작해. 아까 내 뜨겁다 했잖아. 김치 손질. 어 김치 냄새 좋은데. 오 요리할 때 섹시한 남자. 근데 이거 요리 다 하고 그냥 썰어도 되는 거지 않아? 근데 너무 뜨거우니까. 그치 그거 좀 맞지. 그게 더 편하지 않아? 근데 호시가 지금 하고 호시를 믿어. 오케이 오케이. 나는 이거 호시 레시피잖아 이게. 어 호시 레시피야. 이렇게 뜨거운데도 굳이 이렇게 김치를 잘라야지 그 정성이 들어가는 거야. 오. 아. 어때 이 정도만 하고 좀 끝나고 할까? 어떻게 형 레시피대로 가? 믿어 믿어. 아니 난 한단 도움을 준 거야 지금. 어때 형 다 만들고 자르는 거 다 만들고 자르자. 아 아 어. 어. 아니야 하지마 하지마. 오 맛있는데? 그치, 괜찮아? 그래 어. 이게 된다니까. 얘들아 모두를 믿고 제작을 하는 거야. 어 형 그래. 아니 근데 맛있다. 맛있다니까. 약간 어. 집에서 엄마가 끓여준 아. 김치국 느낌. 삼겹살도 구울까 이제 그럼? 이 이제 여기에다 이제 고기 구우면 되지. 그렇지. 이제 고기 굽시다. 근데 어, 그래 괜찮아. 무치개를 사용하도록. 야, 근데 이거 기름 한번 둘러야겠다. 야, 정한아 이거 부을게 일단. 어. 많이 보면 튀겨질 것 같은데 그만. 그만. 어, 예, 예, 예. 튀겨지면 튀기면 되지. 튀기는 뭐. 대로 하. 윤규야. 어? 접시. 우와, 잘 됐어 형. 정관아, 와봐. 아, 난 고기를 보면서 얘기한 거구나. 아 이거 생각보다 대박. 야 기대 이상이야. 어, 먹으면서 고기를 고기의 시선을 못 대는. 오 맛있다. 맛있는 그렇지. 김치찌개. 맛있는 김치찌개. 이제. 보시오 보시오.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나 고기가 그냥 맛있네. 와. 고기가 그냥 맛있네. 와. 봐봐 나도 먹어. 국도만이 맛있다. 맛있어? 형 어때 교대해 아니면 계속 할래? 응, 하고 싶으면 해. 아니 형 하고 싶으면 해. 나 하고 싶진 않아. 야, 나도 절로. 다들 다. 자 얼마나 걸릴 것 같나요? 고기 구워지면 바로 국 퍼서 나름 될 것 같아. 오케이. 야. 자 그러면은 우리 나머지 멤버들은 좀 상을 한번 저기 해볼까? 그래 네. 쌈장도 좀 덜어놓고. 아이고. 그래 파츠나 비비고 있자. 참기름 냄새 나 정하나? 참기름 넣자 여기 참기름 있잖아. 어 참기름 좀 넣자. 아 또. 양념 쪽엔 슈하잖아. 아, 참기름 양추. 넣으면 진짜 맛있어. 그 기본으로 여기 나 그거 좀 안 돼. 여기도 있어. 여기 있어. 이거 까야지 슈하야. 세 개. 아 민규 아 커피 형. 내가 양념을 다 부을게. 야 파채 먹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섞자. 내 국도 뜰까? 그래 뜨자 형. 이제 뜨면 될 것 같아. 아 형 고생했다 진짜. 아니야 난 뭐 역시 다 유능한 스태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 승관이 이거 놓고 싶대. 밑에다가 그거 놓고. 어. 근데 이 기름 보다 다른 기름 그냥 식용유 쓰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 어, 그냥 옆에다가만. 어.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냥 옆에다가. 동그랑땡? 동그랑땡? 전자레인지 그건 그냥 전자레인지. 프라이팬에 굽는 게 맛있다고. 그래 옆에 형 같이 굽자 그러면. 근데 분명 김민규가 뭘 할 것 같긴 한데 그럴 것 같긴 해. 민규야 이거 약간 옆에다 놓는 거 어때? 빠른 진행을. 어 그렇죠. 어? 굳인가? 굳인가? 어? 맞다. 새우 동그랑땡 누가 사왔어? 야 그냥 약간 해먹으라고 그냥. 이거 나오고 싶어서? 빼 이거? 이거. 아니 옆에서 조금씩 있으니까 봐. 이야 너무 예쁘다. 그니까. 우와. 지금 형 지금 저녁 날씨가 제일 딱 좋다. 너무 좋아. 덥지도 않고 삼겹살 진짜 맛있을 것 같고. 동그랑땡. 두 개만 동그랑땡 주실래? 김치 어. 김치 덜게. 이거 괜찮아? 안 뜨겁겠어? 어. 동그란 거. 동그란 거? 저 지금 잠깐 동그랑땡 하고 있는 거야? 저건 동그랑땡. 야 민규야 너 마지막 그거 와라.
다 했어. 우! 이제 먹을 수 있어. 승관아, 누구야? 빨리 와라. 잘 오겠습니다. 일단 호시 형이 만든 김치찜 한번 먹어볼까? 먹어볼게요. 화조리. 먹어, 빨리 먹어. 어, 미안해. 와, 동그랗게 맛있겠다. 김치찜 먹어. 진짜 맛있어. 진짜 끝장나. 저 김치찌개에다 물 넣고 라면만 넣으면 딱인데. 물 넣어놨어, 일부러. 아, 타지 그래? 말라고. 면 몇 개 넣을까? 야. 네 개. 국물 좀 넣을까? 고깃집게 본 사람. 응, 잠깐만. 내가 동그랗게. 아, 집겠어? 스크램블 하는구나. 화해를 하려고 했는데 스크램블이 돼버렸네. 저 죄송한데 혹시 이거 키울 줄 알아? 알겠습니다. 누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숫자? 홀리, 감사합니다. 아, 집겠어? 아, 번 집감을 줄 수 있어? 고마워. 스크램블 하는구만. 프라이를 하려고 했는데 스크램블이 돼버렸네. 건배 한번 합시다, 이거. 그러니까. 아, 건배! 자! 우리 숙제처럼 살지 말자. 어, 숙제처럼 살자. 하나, 둘, 셋, 건배! 숙제처럼 살지 말라고? 숙제. 숙제처럼 살지 말고 숙제처럼 살자고. 자, 여기서 셀카 한 장 남길까요, 우리? 좋아요.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한 장 더. 야, 찍고 준이랑 명호랑 영상통 한번 하자.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형! 준아! 준아! 뭐해? 네, 형 쉬어! 다음에 연락할게! 무슨 눈동자가 자는 눈동자인데, 이거? 준이야, 형 파마했어. 아, 이제 보는구나. 어때, 준아? 형, 어. 형 지금 스케줄 어떻니? 하고 있는 거. 아니, 내 머리 어떻냐고. 아, 그 머리 어떻니? 그치? 달 옆에 별이 있네. 저거 비행기야. 근데 저거 내가 봤을 때 비행기 같아. 움직이고 반짝반짝거려. 위성이겠지. 위성. 근데 인공위성이 저렇게 잘 보여? 좀 가까이 온 거지. 아, 이제 힘들어가. 아니, 좀 가까이 온 거지. 그것도 웃겨. 저게 인공위성인 것도 웃겨. 그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야,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다. 너무 최고였다 했어요. 우리 좀 쉬고 있다 봅시다. 평생 남을 것 같아, 이 기억은. 도수야, 저 말투 어떻게 해? 왜, 왜, 왜? 진심이야. 아니, 그러니까 진심인데 가식처럼 들려가지고. 진심인데 왜?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코인 세븐틴. 근데 부밀리가 떴다는데 준디에이트 형이 없는 게 진짜 아쉽긴 하다. 준영 여기 하나 가지고 또 중국 요리 해주겠다고 막 혼자 아, 난리 나가지고 막 혼자 잘 들어가서 족발 끓이고 있어야 되는데 아 문준이 와 맛있지? 아 이거 명호 컨셉 챙기겠다고 다 밥 먹었어요. 김치 넣을까? 차 하실 분 이러면서 좀 있잖아 앉아가지고 둘이 김치 넣을까? 아 버스 안에서 고잉